아니, 이 시간까지, 야, 이거, 물이 지금 잠잠하죠? 네, 지금 잠잠한데요. 물이 깊어가지고. 오히려 물이 뒤집어지는 날 배스는 잘 나온다고 그러던데. 아니, 생각보다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아요. 아, 오늘은 입질 어떻게 손맛 좀 보셨어요? 아니, 손맛은 못 봤는데, 슬로프 쪽에서 입질 두번 받았고. 이런 입질이 없어. 웜하고 민호하고는, 그러니까 어종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니요, 크게 어종 차이 나진 않는데 이제 그날 따라서 바뀌죠. 요새 민어 같은 걸잘 먹는다고 해가지고. 지금 민호 쓰시는구나. 네. 민호 찌 한번, 미끼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아, 이거 쓰시는구나. 아, 요걸로. 이게 그러면은 지금 베스보다는 적어 노리는 거? 저는 딱히 뭐 노리고 이런 거 아닌데 예. 베스나 그냥 쏘가리나 뭐 일단 뭐 잡기만 하면 돼서. 베스 쏘가리? 네. 이게 어떤 미끼라고요? 프리리그요. 프리리그인데, 뽕돌을 위에다 그냥. 네, 이건 이렇게 유동추로. 아, 유동추로. 아, 그렇게 하시는구나. 한번 캐스팅 한번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무게가 있어서 좀 멀리 나가는 것 같은데요? 예, 이제 베이트 때다 보니까 원래 좀 멀리 캐스팅을 하는 거고요. 아까 챔질하고는 좀 다른데? 이게 챔질을 약간 다른 형식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예, 이제 민어 같은 경우는 저절로 챔질이 되는데 예. 이거는 챔질을 세게 해줘야 돼요. 바늘이 웜 안에 있어서 이게 빠지도록 좀 세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보니까 상당히 오래 하신 것 같아요. 한 2년 정도 됐어요. 하시게 된 계기는? 그냥 했어요. 아니, 무슨, 뭐, 누가 재미가 있다거나, 뭐, 이런, 뭐, 벌었어. 아니요, 아니요. 바이트. 아니에요. 바이트 아니고. 뭐,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 계기는 그렇게 딱히 없고, 본. 딱히 그냥 옛날부터 그냥 대낚시나 이런 거몇번 다니다가, 아, 대낚도 하셨구나. 네, 작은 아버지 따라서 예. 몇번 갔었다가 루어로 들어왔죠. 장비는 이거는 가격대는 어느 정도? 지금 로드 같은 경우는 16만 원 정도 되고요. 예. 릴 같은 경우는 26만 원? 두개 합쳐서 30만 원좀 넘어요. 거의 40 정도 되거든요. 초심자급은 아니구나. 예. 조금 올리셨네. 예, 이제 제가 원래 사고 싶었던 걸로 처음에는 저도 뭐 그냥 싼거 쓰다가 예. 돈이 이제 알바를 하면서 돈 생기면서 좀 알바. 제가 사고 싶은 걸로 샀죠. 알바 어떤 뭐 하세요? 지금은 일을 안 하는데 일했을 때는 그 요식업 쪽에서 주방 쪽 일을 했어가지고. 아, 그쪽이 좀 괜찮아요? 보수가? 아니요, 그렇게 보수가 좋진 않고요. 그 이제 일하시면서 짬 나는 대로 나와가지고. 네, 이제 짬날때 낚시하고
좋습니다. 아, 하나 손맛 한번 봐야 되는데.